하면 힘을 버텨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함께하지 못하는 세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처럼 깨달음을 실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화해와 자비가 넘치는 세상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신 부처님, 부처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공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문명 중생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의 헛된 경계를 지어 악의 종자를 키워왔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다 보니 기본 윤리마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땅의 중생들이 모두와 함께 깨닫고 함께 얻어 자비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갈 수 있도록 밝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무 사과 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사과 모니불. 2559년 5월 6일 충청북도 불교 총회 앞에 인동.